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필수 과목 잘 들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두 손을 우리 높이 한번 들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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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아버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Yeah.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더 큰 목소리로 생각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원에.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브렉드루 180일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수문 앞 기도회 2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벽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포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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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27째 날로 죄를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복받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에 충만한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믿사오며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아버지 주여 이 성전에 불러주시니 주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 아버지 주인이 확실하건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여 죽어야 마땅할 이 목숨을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주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 아버지 날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아버지 인생이 인지라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적이 너무도 많음을 주여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는 이 모든 죄들을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시간 이후에는 아버지 저희들이 죄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저희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포포틴의 아버지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포포틴의 이 비전이 아버지 주여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주여 출발하고 아버지 각 나라에서 아버지 결실을 맺고 주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포틴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끌어가는 우리 교회 아버지 스태프들 주여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디에 가서든지 후어포틴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100배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아버지 전 세계에 알리는 아버지 저희 프라모시 교회 아버지 팀들 주여 주님께서 매일 아버지 저녁 늦게 연습을 하고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살아오신 그 역정을 아버지 알려고자 열심히 연습하고 아버지 날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여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또한 그들에게도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아버지 저희 엘살바도르로 주여 저희 히스라이브 팀들이 출발하는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사가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감독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됨이 없이 아버지 무사하게 아버지 귀환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포포틴이라는 큰 사명의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브렉드루 180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주여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브렉드루 180을 아버지 단지 교회에 참석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찢고 모든 걸 회개하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직하고 아버지 공정하고 아버지 능력과 모든 재물을 저희가 양심적으로 하나의 아버지 하자도 없이 주여 주님께 올려드린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주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때에도 아버지 저희들이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이 거대한 프라미스 홀을 끌어가는 데에 아버지 중추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세계 방방곡곡을 아버지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버지 그곳에 주여 한 씨드가 떨어져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축복을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올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첫 시간이 옵니다. 저희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주여 그냥 아버지 주여 나가는 자가 없이 아버지 저희들이 열매를 맺고 아버지 반성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집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멀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우리 아주 귀한 선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선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Esta noche tenemos una visita muy especial desde la República Dominicana. Le queremos dar una gran bienvenida a todos ustedes. Santo Domingo에서 Desde Santo Domingo 우리 어린이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떠나는데 Nos ha visitado muchos niños a nuestra iglesia y parten esta noche. 우리 이 사역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로렌조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해 주시고 또 어린 학생들이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Antes de que ellos partan esta noche, el director de este grupo que se llama el señor Lorenzo va a dirigir unas palabras a la iglesia y los niños cantarán a nosotros a la iglesia. We'd like to welcome 환영하는 마음으로 Queremos darle la bienvenida al señor Lorenzo.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깃들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Welcome. Amen. Gracias. Thank you. 감사합니다. Para nosotros es un gran placer para todos los niños que están aquí y para los lídere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que hoy en día visitamos su iglesia. 우리들에게는 너무 영광입니다. 여기 모인 어린이들도 이 교회를 방문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큰 영광입니다. Quiero empezar diciendo cuántos recuerdan en el 2010 la ventana 414 que se hizo en septiembre del 2 al 5 del 2010. 여러분들이 2010년에 있었던 414 윈도우를 몇 분이 기억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Amén. Qué bueno. Primero nos sentimos bien agradecidos, nos sentimos bien emocionados porque somos resultado de ese trabajo.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들은 그때 그 모였던 414 그 모임의 결실입니다. Amén. En el 2010 en septiembre, yo recuerdo que estuve en mi iglesia y mi madre que está aquí se puede poner de pie. Ella es pastora de misiones. 2010년 9월에 있었던 440 모임을 끝나고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 414 운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Ella llegó a la iglesia diciendo hay una ventana 414 en New York con una familia coreana. 뉴욕에 있는 414 운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도미니카에 있는 교회에 와서 저희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Empezamos a preparar el grupo y vinimos una delegación de la iglesia donde yo me congrego de 25 personas. 우리 교회는 25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414 운동에 참석했습니다. En ese entonces yo tenía 19 años y me hacía la pregunta cuando llegué aquí, ¿qué hago trabajando en una capacitación con niños? 그때 제 나이는 19살이었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무엇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Nunca entendí nada porque siempre mi trabajo era con jóvenes y adolescentes, pero no trabajo con niños.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청소년들과 일했고 젊은 사람들과 일했지 아이들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Y terminé la capacitación en septiembre y salí a la República Dominicana. 9월에 와서 414 운동을 마치고 도미니카에 도착했습니다. Recuerdo que aquí en esta iglesia conocí a un jugador de los Yankees llamado Damaso Marte. 이 교회에서 양키스 선수 Damaso Marte. 오마르테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Pie, Damaso. 여기 지금 일어서고 계십니다. Esta fue la primera vez que yo hice contacto con él. Nos conocimos aquí en esta iglesia. Él llegó aquí a saludarnos por ser de la República Dominicana. 저는 이분과 이 교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같은 도미니카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En noviembre de ese mismo año hicimos una actividad allá en Santo Domingo donde tuvimos la participación de él, de Mariano Rivera y de otros pastores y también algunos peloteros más.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 이 야구 선수분과 같이 도미니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Y una vez terminamos esa actividad, entonces a la semana Damaso me llama y me dice, Gerald, yo necesito que empecemos a hacer un trabajo.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Abrimos un lugar llamado Casa Juvenil Tercer Cielo. 그리하여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열었습니다. Y cuando abrimos este lugar fue con la mentalidad de trabajar con personas adultas. 저희는 이 장소를 어른들, 성인들을 위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Y se da el caso que siempre llegaban niños. 그렇지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Entonces yo empecé a decir, bueno, en septiembre del 2010 yo estaba en una capacitación con niños y quienes llegan aquí son niños.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414이라는 어린 아이들의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 제가 열고 있는 이 시설에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니 Fue la primera vez que entonces dediqué mi trabajo y empecé a trabajar con niños y empecé a entender que Dios me trajo en el 2010 aquí en septiembre a capacitarme para poder trabajar con esos niños. 그래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9월 달에 여기 보내신 목적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신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La gente nos decía a nosotros, ustedes están locos, ustedes están mal invirtiendo su tiempo. 사람들은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미쳤다. 너희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을 비웃었습니다. Y nos decían, eso no va a durar mucho, eso va a durar poco.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희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Inició en diciembre del 2010. 2010년에 시작했습니다. Estamos en julio del 2012. 지금은 2012년 7월에 있습니다. En ese entonces empezó con 15 o 20 niños. 그때 저희가 시작할 때는 15명에서 수백 명이었습니다. Y hoy en día somos más de 200 niños. 그리고 현재는 200명이 넘습니다. Es muy importante poder decir que cuando iniciamos este trabajo nadie creía en este proyecto. Incluso ahora cuando veníamos para Estados Unidos tenemos un testimonio bien grande.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미국까지 온다는 것은 더 믿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큰 간증이 있습니다. El propósito de este viaje era ir a Atlanta, no venir aquí a esta área de Estados Unidos. 저희가 목적은 아틀란타를 가는 거지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Andamos con 33 niños de la República Dominicana. 현재 33명의 도미니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Y tenemos 14 adultos. 어른은 14명입니다. La gente nos decía a nosotros, ¿cómo ustedes van a conseguir las visas de esos niños y de esas personas adultas? 사람들이 저희가 어떻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Realmente no sabíamos, simplemente empezamos a orar a Dios.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lguien nos había hecho una invitación para ir a Atlanta.
어떤 분께서 저희를 아틀란타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Exactamente a llegar el 20 de julio a Atlanta. 7월 20일 날 아틀란타로 가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Y la cita consular la pusieron para el día 9 de julio. 그리고 7월 9일 날 영사관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Nos quedaban 11 días para poder definir todo. 11일 동안 저희는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됐습니다. Enviamos un correo a la embajada americana.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Y pedimos que se hiciera una cita grupal para todos. 그리고 저희에게 그룹으로 저희를 면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 nos dijeron no tenemos cita grupales.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우리는 그룹으로는 인터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Si ustedes quieren ir a su viaje tienen que hacer citas individuales. 만약에 너희들이 여행을 원하면 개인별로 하라고 영사관에서 얘기했습니다. Y así lo hicimos. Tomamos todas las citas individuales pero el mismo día.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 하루 한 날을 잡아서 개인별로 모든 인터뷰를 했습니다. Todo el mundo pensaba, no le van a dar la visa. 아무도 저희에게 비자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Y llegamos el lunes 9 de julio al consulado americano con las 41 personas que hoy en día se encuentran aquí. 그리고 저희 41명은 7월 9일 날 미국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Cuando nos paramos en el frente, la chica que está en información me dice, "¿Ustedes son un grupo?" 저희가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안내석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너희들이 한 그룹이냐고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Y le decimos, "Sí, somos un grupo." 그래서 저희는 한 그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lla empieza a buscar en su lista y dice, "Pero ustedes no aparecen como un grupo."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룹으로 정해져 있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Entonces yo le digo, tenemos citas individuales, pero sí somos un grupo.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저희는 개인별로 인터뷰가 잡아 있지만 저희는 La semana pasada a esa 그 전 주에는 Yo había ido y le había pedido en información que nos entraran como un grupo. 제가 요청했습니다. 저희를 그룹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Me dijeron que no se podía. 그렇지만 저는 거부당했습니다. Que estaríamos rompiendo con la estructura del consulado americano. 그것은 미국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Sin embargo, ese día cuando llegamos,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도착했을 때, llaman dentro de la embajada. 영사관 안에서 Y nos permiten entrar a los 41. 저희 41명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El consulado americano 미국 대사관은 tiene una política y es que si tú eres un grupo tienes que llevar los pasaportes. Ejemplo, hoy viernes 미국 영사관에서는 그룹이면은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면 y el próximo viernes entonces tú llevas a las personas para que se entrevisten. 그룹이면은 일주일 전에 여권을 먼저 영사관에 맡기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그룹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En esa semana ellos empiezan a depurar quién va y quién no va.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가린다고 합니다. Lo que el consulado hace en una semana ese día con nosotros lo hizo en una hora. 일주일 동안 할 일을 영사관에서 한 시간에 처리해 줬습니다. Los niños empezaron a orar dentro del consulado americano. 저희 어린이들은 영사관 안에서 기도하기 Y nos llamaron como un grupo. 그리고 결과는 저희를 그룹별로 Nos entrevistaron como un grupo. 그리고 저희는 인터뷰를 그룹으로 했습니다. Entrevistaron a cada niño y a cada adulto. 어린이와 어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Y al final de todas las entrevistas,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는 la cónsul dijo les aprobaré la visa a todos. 영사가 너희 모든 이들에게 비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Justo en ese momento pudimos ver que Dios realmente es grande. 그때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 것을 느꼈습니다. Y dice su palabra que lo que es imposible para el hombre, para él es posible. 그리고 말씀에도 인간에게 불가능한 건 하나님에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Cuando nosotros salimos del consulado americano, 저희가 영사관에서 나왔을 때, llamamos a Atlanta.
Atlanta에 전화를 했습니다. Y decimos, nos aprobaron todas las visas, estamos listos. 저희가 비자를 다 받아서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연락했습니다. Y ellos nos dicen, nosotros no estamos listos para recibirlo. 근데 아틀란타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Faltaban 11 días. 11일이 남았는데 저희를 받을 tenemos,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Tenemos 33 niños. 저희 33명의 어린이들과 14 adultos. 14명의 어른 y no tenemos los tickets aéreos comprado. 티켓이 없었습니다. Empezamos a orar a Dios.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Empezamos a decirle, Señor, toma el control de todo.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종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un pastor de la iglesia en Washington, McLean Bible Church.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llama a Atlanta y dice, ¿qué está pasando? 아틀란타에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ellos ellos les dicen, ellos les dicen, no estamos listos. 아틀란타 교회에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Y al otro día el pastor llama y dice, pues nosotros sí estamos listos.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Así Dios ha ido obrando con este ministerio.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Y le hemos dicho, Señor, ¿qué tú nos quieres enseñar? A donde tú nos envíes, allí vamos a ir.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uestro propósito, nuestro plan era estar en Atlanta.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아틀란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Pero el plan y el propósito de Dios.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era que hoy estuviéramos aquí.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Bendiciendo su vida. 여러분을 축복하며 bendiciendo la vida de cada niño que está aquí.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y demostrándole también a ustedes.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며 demostrándole al pastor. 목사님에게도 보여드리며 que el trabajo que se hizo en el 2010 2010년 9월에 있었던 no fue en vano.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somos resultado de la ventana 414. 저희는 그날 있었던 결과입니다. Y ustedes no lo sabían. 여러분은 모르셨지만 저희는 그때 그 결심을 Hoy lo saben. 오늘은 아시죠. Y la gloria es de Dio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Dios les bendiga. 하나님의 축복을 Amen.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Vamos a disfrutar un poco de ese resultado de ese trabajo que hoy en día hemos estado haciendo.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모든 사역의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s solo un poquito.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De lo que tenemos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Amén. Amén. Quiero añadirle algo a lo que acabo de decir. 제가 말한 거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llos no van a cantar en español. 이 어린이들은 스페인어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Ellos no saben inglés. 영어는 모르지만 pero trabajamos fuertemente para enseñarles 18 temas en inglés. 그렇지만 영어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 어린이들이 영어를 노래를 부르는데 18개의 노래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Para que esta nación sea bendecida. 이 나라를 위해서 Dios les bendiga.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Hola, mi nombre es Criseili. Tengo 13 años y estoy en octavo curso. 저는 13살입니다. Tengo 13 años. 저는 13살입니다. Tengo octavo curso. Estoy en octavo curso. 저는 지금 8학년입니다. Yo quiero contarle un poco de mi vida. 그리고 지금 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o vivo con mi mamá, con mi tía. 저는 이모랑 살고 있습니다. Porque mi madre murió.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Tranquila. 조금 감정이 복받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Yo he aprendido 이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모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Que yo tengo una madre y es Dios que me quiere y que me ama. 저는 여기에서 어머니를 찾았고 많은 저를 사랑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A veces en mi casa hay problemas. 저희 집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O a veces no hay dinero para comprar algo.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물건을 사기 위한 돈도 없습니다. En casa juvenil 지금 제가 있는 이 Yo he aprendido 이 모임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임에 있지 않으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많은 나쁜 환경들을 만났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서 많은 좋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Yo quiero que ustedes se unan a nosotros. Yo quiero que ustedes se unan a nuestra familia. 그리고 저희들 저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racias, que Dios les bendiga.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마소 마르테 양키 우리 좌완 투수 이 학생들의 사역을 돕고 이제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뉴욕 우리는 매츠 팬들인데 양키 투수가 나오셨는데 유명한 현역 투수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s un placer y un honor estar aquí en esta iglesia de Dios.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Pastor, gracias. Gracias por invitarnos a su iglesia.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Lo que ha pasado es algo que yo no sé cómo explicarlo.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저는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습니다. Sabes que yo el año pasado estaba jugando con los Yankees. 저는 작년에 양키 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Mientras estaba en el play, 저는 게임 중에서 vine a visitar a mis amigos. 여기에 모였던 저희 친구들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Y me encontré con ellos aquí. 이 교회에서 저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Pero ya Dios estaba preparando el corazón.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주셨습니다. Y todos estos niños que ustedes ven aquí.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어린이들은 En casa juvenil del cielo ellos no se les cobra nada. 그 젊음의 집에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저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Ni los líderes tampoco cobran. 저희 리더들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Solamente de los que Dios me ha bendecido jugando béisbol. 하나님이 저에게 야구를 놀면서 축복하신 것으로 he podido bendecir a los niños y a los líderes. 이 어린이들과 리더들을 돕고 있습니다. Dios sabe que las cosas que el testimonio de la niña y de ello, Dios sabe que no miento, que es real.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 어린 여자아이의 간증과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Yo creo y ellos también creen, mis amigos, que nosotros hemos venido. Dios no ha abierto las puertas para glorificar el nombre del Señor. 저는 믿습니다. 또 저희 친구들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Yo siento, thank you. Yo siento mucha compasión por los niños. 저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 마음이 항상 아픕니다. Yo solamente quiero que lo que la semilla que ustedes sembraron en ellos.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씨앗이 어린 아이들에게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se pueda seguir expandiendo en el mundo entero. 계속 세상으로 퍼져 가기를 바랍니다. Creo que Dios se siente muy contento del trabajo que ustedes han hecho.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너무나도 만족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Le agradezco de todo corazón. 저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Doy mi palabra a Dios.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De que Casa Juvenil Tercer Cielo seguirá haciendo lo que ustedes le han enseñado a los jóvenes. 저희 이 젊음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도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Yo no vine a Estados Unidos a buscar dinero. 저는 미국에 돈을 벌러 오지 않았습니다.
yo vine aquí a que ustedes no se mantengan con nosotros unidos.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no necesitamos dinero, necesitamos su apoyo. 저희는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Dios va a seguir haciendo lo que él sigue haciendo.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Nosotros no nos vamos a detener.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n mi sector donde yo vivo.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le pedí a varias personas, varios amigos que me ayudaran con 5 o 4 pasajes para los niños. 제가 친구들에게 어린 아이들의 비행기표를 한 4, 5 장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La respuesta que me dieron fue que si yo estaba loco. 그렇지만 그들은 저에게 미쳤냐고 말했습니다. ¿Por qué yo iba con tanto niño para allá? 왜 그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Pero yo le dije, si no lo haces tú, Dios lo va a hacer con otro. 그렇지만 저는 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것이라고. Bendigo a Dios por eso.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Gracias de todo corazón. 감사합니다. Gracias por apoyarme. 저희들을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 que Dios siga derramando su gloria a través de esta iglesia a las naciones del mundo.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넘쳐나게 퍼져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Can I see your ring? Yeah. Can you explain this ring? Es de la serie del Mundial 2010. 이 반지가 2010년 2009년 2009년 챔피언십 반지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찬송. How great is our God. 찬송 부르고 이제 비행장으로 떠나겠습니다. Thank you.
여러분들의 방문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lo que ustedes nos brindaron es ha sido de una gran fuerza para nosotros. 또 도미니카에 돌아가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Cuando ustedes vuelvan a República Dominicana, les deseo que sigan brindándole gloria de Dios a Dios.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또 이렇게 같이 조인했는데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게임 중에 다마소 마르테 우리 선수님 같이 오셔서 애들 격려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인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Queremos darle la especial gracias al señor Amazo Martes por haber venido y dedicado su testimonio y ayudar a los niños. 감사합니다. Muchísimas gracias.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Thank you. 우리가 메츠 팬이었는데 Nosotros éramos fanáticos de Mets. 이제 양키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Pero ahora nos gustan más Yankees. Aleluya.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무사히 잘 여행하고 도미니카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ambién les deseo a los líderes que puedan llegar a salvos a República Dominicana y darle la gracia por todo lo que hacen con los niños. 그리고 414 세미나가 도미니카에서 열릴 때 우리 그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 esperamos el reencuentro con ustedes cuando se haga el movimiento 414 en República Dominicana. 우리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하고 Vamos a darle un aplauso 감사합니다. para que puedan terminar 주시오. bien el viaj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o él es fanático de los Mets, ahora él se va a poner una gorra de los Yankees, diles. 목사님께서 Mets 팬이시니까 지금은 이제 양키스의 모자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혹시 잘못 받으면 다칠까 봐. No voy a tirar la pelota porque no quiero herir a nadie. 이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통합 276장 찬송가 510장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난 물결은 설렌데 불빛 없는가 찾고 찾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레나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건져내어 살리세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다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 설교해야 될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아멘. 오늘 27일째니까 한 달 동안에 설교를 54번 했습니다. 2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설교했으니까 54번을 했는데 아무 걱정 안 하는 것은 본문만 잘 읽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해지면 설교 준비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헤매게 되고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본문을 그 안에서 설교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54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얘기는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365일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그것도 한 5분 안에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비지터, 게스트입니다. 지난 2010년 세미나에 저기 밖에 걸려있는 사진에 도미니카에서 한 다섯 분인가 이렇게 414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책임 젊은이가 19살이었는데 자기는 그때 414이 뭔지 애들 사역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같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다리 밑 우리 도미니카 우리 준구 메모리얼 학교가 있는 그 산타 도밍고에 한 큰 강줄기가 흐르는데 높은 다리 밑에 아주 빈민촌이 있는데 거기는 경찰도 낮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총을 쏘고 마약을 거래하고 술 먹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매일 범죄의 소굴입니다. 그런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우리가 학교를 세웠는데 그 지역과 좀 우의 지역이지만 좀 다른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지역에 이런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양키 투수가 이 사람이 거기 출신이고 자기 동네에 갔다가 이 어린이들을 돌보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야구선수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해서 그리고 미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3,000명의 지도자들이 세 번 세미나에 참석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414 세미나를 들은 교역자만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자기 마을에서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 414 사역에 풀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김남균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인데 제가 414 세미나를 베트남 가서 했는데 거기서 그 말씀 듣고 그 후에 많은 사역을, 어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에게 말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someday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의 수고와 눈물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실 에스라는 2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정을 잘 모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 살던 사람과 섞여 살면서 문화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잘 알 수 없는 그런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또 수축된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는가를 말해 주었는데 그 말은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다 쫓아내고 몰살시키고 다 버리고 섞여 살지 말도록 같이 살면서 통원하고 그렇게 섞여 살아 저들의 가증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모르고 정말 하나님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오염될까 봐 다 정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민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같이 섞여 살고 함께 통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 한 2절이죠. 그래서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아들들을 또 사위로 받고 섞여서 mingled and have mingled the holy race with the people around them. 그 거룩한 백성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mingled해서 섞여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지도자들 and officials and leaders and officials have led the way in this some unfaithfulness. 이렇게 충성되지 않은 일에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런 일을 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도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데 우린 왜 안 하겠냐.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더 으뜸이 되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씻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3절이죠. When I heard this, 이것을 듣자 I tore my tunic and cloak full hair from my head and bent and sat down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할 수 없는 일,
신앙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신앙 있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오고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네, 앉았다니 Everyone who trembled at the words of the God of Israel gathered around me because of this unfaithfulness of the exile. 다시 돌아온 사람도 그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I sat there appalled until the evening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정신을 놓고 앉아 있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I am too ashamed, 부끄럽습니다, and disgraced to lift up my face. 얼굴을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다 멸하시다가 조금 남겨놨는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이제 다 무너져간 거기 박혀있는 못처럼 조금 남겨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우리 사는 사회 이 땅 우리 민족 우리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해괴망측한 일들, 얼굴을 들 수 없고 말도 하기조차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나와 우리의 죄를 허설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이 모습과 이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 너무 많고 부끄러워서 감히 낯을 들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스님이 와서 무슨 소리 하나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부흥회를 미국 뉴욕 지역의 장로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장로교 교단 본부에 있는 한국 사모님이 나한테 탄식을 해. 마나탄에는 신학교 100년 됐다는 신학교에서
스님들 모시다 푸닥거리하고 한국의 신학교와 절에 가서 신입생들 환영회를 1박 2일 동안 중어 다 입고 절밥 얻어먹고 절하는 데 앞에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계신데 거기다가 명상을 하고 99번 절을 한다는 게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일들이 지금 천지 이런 이 시대의 죄악과 하나님을 버린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학을 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더하고 이제는 말씀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지도자들을 대하라 교회에다 세워서 풍회를 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첫날 첫 시간을 부처님 앞에가 절을 시키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지 못할 시대가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앞과 우리 앞에 아무것도 가로앉은 게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다시 주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들의 죄 우리 조국의 죄 미국의 죄 워싱턴의 죄 뉴욕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감히 기가 막혀서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울면서 하나님 다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고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빛 설레는데 사람들은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고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부끄러워서 하나님 낯이 뜨뜻하여 얼굴을 들을 수 없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죄와 이 시대의 패역함과 이 도성의 패역함과 이 민족의 패역함과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주님 우리가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 썩어져가는 게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대에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과 이 기가 막힌 일과 낯이 뜨듯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패역함을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시고 밤은 깊어가고 성
거룩하신 주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될 것이요. 선택이 아니요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묶여서 세상과 함께 살아갔던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통곡합니다. 얼굴이 뜨뜻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라서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별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깊이 깨우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철교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패역한 시대를 하나님 아십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음 짐승같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작은 등불이 꺼져서 세상을 비출 수 없었으며 내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이 백성이 썩어 패역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옷을 찢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하고 기록하고 인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를 보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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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감히 주 앞에 구하오니 이 토성의 죄악을, 이 미국의 죄악을, 이 악한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패역한 시대를, 이 악한 세대를 인하여 이 영혼 늘어가게
그날을 예비하면서 주님 내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옷 입게 해주시고 신부의 영성을 어린 양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 세상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울게 하시고 남을 위해 내 생애를 바치게 하시옵소서. 은혜 찬송하겠네. 부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알력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조용히 예수의 보혈을 지나 거룩한 성소를 향해 주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입으신 그 찬란한 옷에 손을 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에 손을 대게 하옵소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이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단장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갈라서게 해주시옵소서. 보좌를 향해 거룩한 지성소로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거룩한 보혈에 거룩한 보좌를 향해 조용히 나가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보좌를 향해서 피를 통해 보혈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을 지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옷 입은 그곳에 그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입으신 옷은 참 아름답고 그 향기가 내 맘에 사무칩니다. 오 리알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Glori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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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향기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역사해 주시고 거룩함에 옷 입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 이 신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이 내 맘에 사무쳐 나에게 음돼 세상에 그냥 빠져 세상과 짝하고 세상 풍토에 밀려 한없이 방황하고 떠내려가던 표류하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주님 붙잡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하심에 옷 입게 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몸에
묻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향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270장 새 찬송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은 천국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위에서 끝까지 힘써라 주님에게 부탁하신 그 일 주님과 화목하라는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세요.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세컨드 그레이드에서 세븐트 그레이드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서머 캠프 올리버드는 $175. 네, 끝나면 레귤러 프라이스는 190불이라고 하는데 일찍 등록하시라고 네, 메모가 왔는데 sign up in front of the gym today. 오늘로 저쪽에 등록해달라는 말씀. 엘살바돌 우리가 스폰서십 기도하고 아마 한 3만 장 이렇게 기도 후원 스폰서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일까지 마지막 맞추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하면서 또 미리 갈 때 보내고 또 먼저 팀들은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이 스폰서를 이번 주일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 할렘 선교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살바도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 훈련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그리고 헌물과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훈련을 이번 브레이크트루 동안에 우리가 하자 그래서 양식을 만드는데 두 출구에 있습니다. 강제로 원하지 않는 분은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다 바인더 한 두 장씩 좀 나눠주셔서 바인더 맨 뒤에다 넣으시고 날짜
인컴 11조 다른 헌금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정착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하시겠습니다. 나가실 때 양쪽 문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 저도 오늘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여기다 끼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에 만져 손을 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에도 축복하시고 나라 영광 그 이름 위에 주님 쓰시고 영원히 남는 천만년 역사에 기록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오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 28일 이제 나흘 다음 화요일 날까지 매일 저녁 모이는 모임은 화요일까지 맞춰지고 이번 주일에는 교재를 8월달 교재를 다 받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